휴가를 즐기고 있던 한 여성이 끔찍한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축하 분위기가 비극적인 분위기로 탈바꿈되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파워솔이 이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로티 벨크 씨는 지난 6월 8일 수요일 미국 버지니아 해변가에서 그녀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람은 시속 25마일, 약 시속 40km의 속도로 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강력한 돌풍으로 해변가에 박혀있던 파라솔이 뽑혀나왔고 해변가 위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끝을 하고 있던 이 파라솔은 벨크 씨의 오른쪽 가슴을 찔렀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온 파라솔에 찔린 그녀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그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이후 그녀가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벨크 씨는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라는 곳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두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